오늘 브리핑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네. 화면 보시고 바로 다음 자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9월 증시 관련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아, 통계요? 지금까지 수백 번은 들으셨겠지만 역사적으로 9월 증시는 가장 약세를 보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지난 1950년 이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9월 19일에서 20일 사이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미 하락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9월 19일에서 20일은 9월에 FOMC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번 9월 FOMC에서는 3, 6, 9, 12월에 나오는 점도표가 공개되다 보니까 만약 점도표에서 더 길고 더 높은 금리를 예상하는 페드 위원들이 많다는 게 확인되면 9월은 역사적 통계처럼 19, 21을 기점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증시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계를 세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최악의 9월 수익률은 최악의 해에 발생했다는 통계입니다. 네. 보시면 9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해에는 이미 9월 이전까지 증시가 10% 이상 하락했다고 통계상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통계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9월 이전까지 증시가 10%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하여간 번째, 9월 예, 이해하시죠. 계속 하시죠. 두 번째 통계 자료는 지수가 8월 말까지 10% 이상 상승하면서 8월에 하락한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연초부터 8월 말까지 10% 이상 증시가 상승했는데 8월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80% 확률로 9월에 증시가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로 기간을 더 넓혀보았을 때100% 확률로 12월까지 주가가 더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어서 올해 남은 기간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통계 자료는 첫 7개월간 S&P 500이 15% 이상 상승했다가 8월에 하락한 경우 9월 주가 수익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지수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8월에 하락한 경우보다 더 높은 확률로 9월에 증시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과거의 통계의 데이터가 미래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흥미로운 통계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긍정적 관점에서 9월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코에 겁니까? 귀에 겁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예. 이 미국 증시는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거든요. 예. 통계 데이터가 은근히 잘 맞는 경향이 있어서 예. 한번 긍정적인 관점으로 연말까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정모 씨 생각엔 좋을 것 같다? 그죠? 저는 연말까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거라 봅니다. 예. 자, 잠깐만. 지금 아인슈타인 K님이 마이크가 너무 먼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마이크가 좀 멀리 있으면 좀 땡길까요? 아니면 볼륨을 좀 올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더잘 들리나요? 사실, 목소리가 좀 작은 분이어갖고, 정모 씨가, 그죠? 예. 아, 저도 작아요, 목소리가. 우린 다 작기 때문에 할수 없이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고, 두 번째 시황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예. 티모바일 사상 첫 배당 정책 발표입니다. 티모바일은 미국의 3위 통신 사업자인데요. 어제 이제 장중에 배당 지급을 비롯해서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주주 환원 정책 내용에는 약 15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랑 약 4빌리언 달러의 배당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티모바일에서는 정확한 주당 배당금을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배당 지급 금액을 고려해보면 현재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이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배당금이 매년 약 10%씩 인상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많은 소확개미분들이 배당 때문에 AT&T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 티모바일과 한번 주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통신주의 기업 주가가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예. AT&T랑 버라이즌은 아유. 배당률은 뭐 6%에서 7%로 높기는 하지만 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T모바일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언저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자사주 매입 여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AT&T랑 버라이즌은 자사주 매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 반면에 이 T모바일은 앞에 자료에서 봤듯이 막대한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신규 자사주 매입 계획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 기업들 간의 주가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실제 T모바일에 대한 매력이 좀 올라간 겁니까? 매수하시겠습니까? 정모 씨 같으면? 아, 그래도 사실 통신주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미국 통신주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 않고 또 지난번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또그 케이블선에 대한 그 예. 성분이 뭐가 있다고 해서 주가 또 하락했죠. 맞습니다. 그때 납 뭐였죠? 관련한 예. 납이었죠, 납. 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매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기사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도 보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내용은 예. 뉴욕시 에어비앤비 규제 시행인데요. 에어비앤비가 이거, 며칠 전에 S&P 500에 편입되는 촉포를 터뜨리긴 했지만 네. 좀 악재가 나왔어요.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확산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부족이 심화된다는 이유하고 쓰레기, 소음, 범죄 위험과 같은 오버투어리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에어비앤비의 규제를 시행한다 밝혔는데요. 이 규제가 시행되면은 호스트가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주려면 게스트가 머무는 동안에는 임대하는 숙소에 함께 실제 거주해야 하고 한 번에 2명 이하의 게스트만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가 약간의 사업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 타격을 입을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에어비앤비 숙소 수인데요. 뉴욕은 현재 39,453개의 숙소 수로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 내 숙소 수가 2위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이약 4만여 개의 숙소 중에 2만 개 이상이 단기 임대를 위한 숙소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규제 시행에 따른 단속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뉴욕 예. 내 에어비앤비 숙소 수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약간의 실적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 참, 뭐, 갑자기 또 나온 기사인데, 일단은 그 S&P가 편입된 건 좋았는데, 또 갑자기 또 나쁜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뭐, 맞습니다. 당장에 주가의 어떤 주가를 하락시켜만 하는 요인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혹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가 증가되면, 예, 각 나라마다 이런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뭐, 빅테크라고 규제가 없습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많이 성장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알았는데, 뉴욕에 숙소가 많네요. 숙소가. 예. 미국에선 두 번째 두 규모입니다. 번째. 굉장히 큽니다. 아, 그 다음 기사도 알려주세요. 다음은 록히드 마틴의 F-35 인도대수 하향 조정인데요. 네. 록히드 마틴이 기존에는 올해 주력 전투기인 F-35를 100대에서 120대 인도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어제 장중에 새로 업데이트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이게 97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소프트웨어가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F-35가 올해까지 인도되고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F-35가 인도될 거라고 해요. 결국 이게 생산을 못해서 인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인도가 되기는 하는 거라 좀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되지만 내년 상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이 F-35 한 대가 비싸겠죠? 이게 수천억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천억 원. 이거 비싼 건데. 여기저기서 인도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됩니다. 인도. 인도, 우리 이사님도 인도 다녀오셨고, 또 인도가 상당히 또 중국 다음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런 인도가 아니죠, 이건? 딜리버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리버리. 제가 여러분들, 아니, 정모님이 혹시 긴장할까봐 제가 약간 풀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이 정모 씨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보고 넘어가고 다음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오늘 나온 통계 자료 중에 이 빅쇼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의 주식시장 경고 당시에 주식을 매수했다면입니다. 했다면 예.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이클 버리가 지난 1월에 트위터에다가 셀이라고
트윗을 하고서 증시가 그다음 상승하니까 트위터 계정을 탈퇴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시점에 S&P 500을 매수했으면 이후 6개월간 연평균 34%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통계인데요. 2019년부터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탈퇴할 때까지 주식시장을 경고한 이후 주가 수익률을 추적해보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때는 2020년 3월에 상당한 약세장 베팅이라 언급했을 때 주식을 매수했으면 향후 6개월간 96%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를 탈퇴해서 계정 활동을 안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다시 트위터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코멘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마이클 버리?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멘트 해갖고. 좀 그런데. 사실 뭐, 저희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면 대부분 시장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혹시 그 정문치, 저기, 그 누구죠? 짐 크레이머 혹시 아십니까? 통계? 네, 맞습니다. 짐 반코먼 많이, ETF도 예. 출시되었죠.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죽하면 장방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런 조사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도 때 상당히 웃고 계시는데, 인도는 여러분들, 최근에 인도가 맞아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한몇년 뒤에 3위의 소비 강국으로 성장한다 그러는데, 아마 인도가 많이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 잠시 좀 있다가 한번 다시 인도를 다녀오신 이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